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수학의 존심과 부심 장용진입니다. 오늘은 수능 수학의 존심과 부심 장용진이 스스로를 실무 장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강사 직출 전국 최초 전국 1호 모의고사 출제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있는데요. 한 6년차 공식적으로 6년차인데 실제로 한 7, 8년 했어요. 해보다 보니까 뭔가 이제 좀 진짜로 좀 뭐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새 실무가 되게 광범위해지게 되었잖아요. 어떤 실무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학습 효과가 있겠다. 출제자들은 어떤 고민을 하면서 내는구나라는 것들이 좀 보이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가감 없이 스스로 실무 장인이라고 이름 붙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오늘은 실전 모의고사에 대해서 두 가지 약간의 과도한 기대 혹은 약간의 지나친 공포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학습, 실무학습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본질은 무엇이다. 본질은 무엇이다.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쫄지도 말고 맹신도 마시고 같이 가볼게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나에게 실무란 어떤 느낌인가? 뭐 아무 느낌 없어요, 선생님. 됐어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굉장히 좋은 학습 콘텐츠란 말이야. 그런데 보통 여름방학부터 실무들이 좀 나오잖아요. 자, 이거를 받아들이는 느낌은 두 가지 정도로 갈리는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는. 자, 첫 번째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 이런 반응, 이런 느낌. 아, 좋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아니, 실전 모의고사는 30문제를 100분 안에 풀어보고서 거기서 뭔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인 건데 내가 아직 개념이 확실치 않은 것 같아, 이런 느낌. 기출도 아직 다 안 본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충분히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할 시기가 오고 있어. 자, 실무 is coming, 이런 거죠. 실무가 막 오고 있어. 야, 이제 막 풀어 제끼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아, 실전 좋아요. 왜냐하면 실무는 원래부터 기출을 다 풀어봤는데 추가적으로 학습할 소스가 너무 없던 시절에 생긴 거거든. 정말 이렇게 열심히 문제를 만들면 평가원에서 묻고자 하는 개념과 내용, 그죠? 뭐 그런 내용들을 잘 담은 문항들을 출제할 수 있잖아요. 그것들이 학습 효과가 생각보다 좋아. 그래서 많이 풀고 싶어 하고 이제 막 뭔가 풀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들 수 있다는 거죠. 좋아요. 지금까지 기출하느라 지금까지 개념 학습하고 기출하느라 정말 열심히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풀 단계로 넘어가고 싶은 거지요. 충분히 근거 있고 좋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모든 것엔 그런 데가 있지. 자, 해봐. 오해는 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해는 뭐가 오해냐면 이런 반응일 수 있어. 사실은 이런 것 같아에 이런 것 같아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태도, 이런 마인드가 조금 숨어있는 게 아닐까? 숨어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드는 건데 이런 거죠. 원래 실무 지금 하는 애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애들이고 나는 아직, 근데 나는 큰일 났네. 이런. 아, 실무를 해야 이 실무하는 애들은 점수가 잘 나오는 애들인 것 같고 나는 쟤네들은 실무하는데 나는 뭐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지? 저거 하긴 겁나고 그렇다고 기출을 하자니 좀 뒤떨어진 것 같고 이런. 안 돼. 알겠니? 이런 느낌이어서는 안 돼. 이런 마인드에서는 필패다. 필패.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다. 이길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안 돼. 자, 두 번째. 혹시 실무를 기다리고 실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중에 이런 마인드면 어쩌나 싶은 거야, 선생님은. 자, 어떤 마인드? 일단 이름남 실무를 다 모아야겠다. 자, 이렇게. 야, 실무 뭐가 좋대? 작년 평은 어땠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보를 취합하는 건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은 그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도 매우 제한된 루트. 요새는 뭐 정보가 왜곡되기도 해요, 실제로는. 자, 근데 어쨌든 대학을 잘 가고 성공적으로 대학을 간 사람들의 조언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조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모의고사를 많이 모아서 이거를 내가 빨리 실전 연습을 많이 하면 수능을 당연히 잘 볼 것 같고 사실은 지금까지 좀 내가 약해왔던 부분들 스스로 느낄 텐데 그걸 실무로 만회하고 싶은 마인드가 조금 있어 보여요. 선생님 생각에는 좀 급한 거지. 아직
충분히 기출과 개념을 다시 피드백하고 실무를 그런 데 활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들차 있는데 실무를 막 풀고 풀어서 그걸 채울 수 있다라는 막연한 이것도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그런 거다. 진짜예요. 자, 이러진 않을까. 일단은 막 실무만 사다가 막 풀면 잘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역전의 발판을 실무로부터 만들고 싶은 마인드도 있어 보입니다. 자, 둘다 오해인 것 같아요. 무슨 오해? 실무는 수능이 아니야. 아무리 뭐 열심히 만들어 봐야, 그리고 실무 뭐 많이 쳐봐야, 실무 많이 쳐가지고 그거 뭐 점수 좀잘 나와도 수능 잘 나오는 건 아니야. 직접적으로 수능 시험지 아니잖아요. 그죠? 철저히 실전 모의고사는 학습 도구야. 학습 소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은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으나 이걸 통해가지고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수능 점수가 오를 거라는 오해들은 하지 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그걸 알려주려고. 자, 선생님이 장인이라니까요. 실전 모의고사를 풀기엔 아직 좀 이른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드는 학생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기출학습과 개념 재정리가 나한테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선생님이 적극 지지해 드릴게요. 알겠죠? 아직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지 못하고 밀도 있는 복습을 하지 못한 상태로 무작정 실무로 덤비는 건 옳지 않아요. 자, 그런 학생들, 그런 학생, 어디 갔지? 오해 금지 다시. 자, 이런 학생들은 기출학습과 개념 재정리를 9편까지 주단위, 1단위로 학습 계획을 잡아서 그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연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쫄지는 마시라는 거야. 왜? 학습의 완성도를 체크하는 용도로 모의고사 활용하면 돼요. 좋은 실전 모의고사는 기출의 방향성을 잘 담고 있거든. 풀다 보면 기출 문제에서 물었던 방식과 물었던 개념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조금 더 세련되게 질문하는 것들이 실전 좋은 실전 모의고사야. 그거를 주 1회 정도 풀어보는 거죠. 본인의 학습의 기본 얼개가 있고 그런데 아 일주일 학습을 이렇게 했으니 아직 전범위 학습으로 9편까지 계획한 걸다 못했다 해도. 전범위 시험을 한번 쳐봄으로써 이번 주에 학습한 것에서 효과가 좀 있는지 아니면 아, 내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9편까지 가는 길목에 어떤 과목과 어떤 단원을 집중적으로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잡을 수 있거든. 그러한 용도로 쓰면 돼요. 알겠습니까? 아, 그러다 보면 단원별 약점 체크가 되게 돼 있어.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거든. 복습의 지표를 활용하는 거죠. 내가 2주간에 걸쳐서 미분 공부를 기출과 개념 재정리를 했는데 실전 모의고사를 2주간에 걸쳐서 두번 쳤더니 아, 미분의 활용은 잘 되는데 미분법이 약해. 이런 걸 발견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 미분은 지나간 학습 진도지만 미분법은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게 현명한 학생의 태도입니다. 이해돼요? 얼마나 좋아. 이런 걸 열심히 만들어준 선생님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현명하게 활용하시라. 이 실무를 왕창 하면 자동으로 되고 저 실무를 안 하면 망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자, 두 번째 학생들.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할 시기가 온것 같아요. 좋아요. 좋은 마인드입니다. 자, 양질의 문제를 통해서 훈련을 합시다. 그런데 실전 모의고사의 밭에서 허우적대면 안 돼요. 양치기로 시간을 완전히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선생님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응시를 위한 모의고사를 고르세요. 완성도 높고 뭐 평판이 좋고 이런 거 고르시면 돼. 알겠지? 그 완성도 높고 평판이 좋은 모의고사란 사실은 공부 과정을 재점검하는 것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거든. 자, 그걸 고르시고 이제 모의고사 너무 많아서 사실 잘 고르시긴 해야 되는데 나머지 모의고사들은 단원별로 약점 문항들을 모아서 내 스스로 좀 정리해가면서 다시 푸는 용도로 쓰시면 충분해. 모의고사를 100회분을 사는 것을 지지합니다. 왜 지지해? 그래도 애써서 만드는 새로운 문제들이잖아요. 기출을 충분히 열심히 했다는 전제하에 실물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은 100회 모의고사를 사서 100분씩 100번 응시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그냥 휘발성 강하게 날리는 것보단 시간 잘 재서 주 1회 혹은 2회 정도를 시험을 치고 그 문제들을 철저히 복습한 후에 야, 내가 미분법이 좀 약하구나. 내가 아니면 적분이 좀 약하구나. 아니야. 우리 문과 나영 학생들 같은 경우 함수 쪽이 약하구나. 요새 수열 강화되고 있는데 수열이 좀 약하구나 하면
100회 모의고사 중에 한 90회 정도의 모의고사에서는 그런 문항을 뽑으라고. 가위로 오려도 좋고 필사해도 좋아요. 그렇게 해서 100회 모의고사에서 특정 단원이나 유형을 5개에서 10개, 많으면 20개 정도의 문항을 추려낼 수 있으면 그 자체로 엄청나게 좋은 공부가 돼요. 비용이 좀 들죠. 비용이 들 거예요. 아끼지 마. 아끼지 말자. 아, 물론 이제 적절히 하세요. 적절히. 아끼지 말란 얘기는 복사해서 쓰고, 선생님 이제 한마디 할 거예요. 이제 안 참을 거야 올해부터는. 자, 복사해서 쓰면 그만큼 값어치가 없어요. 왜? 정성 들여 만든 모의고사인데 뭐 적절한 비용을 부담하면서 해야 애정도 생기는 것 같아. 자, 어쨌든 뭐 너무 처지가 딱한 학생들의 경우는 다른 방법 찾아보면 좋겠긴 하겠지만, 복사 PDF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오려 붙이기 하고 모아가지고 자기 약점 체크 문항들 만들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문제집화하는 방식이 최선인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까지 모의고사 강의를 하고 한 번도 변함없이 여러분들한테 권했던 방식입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있지만 하나 더 있어. 약점 단원과 유형이 좀 체크가 되면 반드시 개념 기출 킬러 학습과 결합시켜야 됩니다. 뭔 얘기냐? 개념 강의 공부했던, 개념 공부했던 것, 기출 공부했던 것, 킬러 강의 공부했던 것과 같이 묶어서 한번 다시 풀어봅니다. 알겠네?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해. 사실 본질은 여기 있잖아. 개념과 기출이잖아. 그치? 개념과 기출이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비슷해 보이는 문제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맴도는 방식으로는 킬러 못 맞춰요. 신박한 중킬러 못 맞춰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기출과 다시 피드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기출 대단원별로 한번 싹 다 풀어보는 일정 잡아. 그것 때문에 실무 좀 덜 풀어도 괜찮아요. 알겠니? 이해가요? 기출을 제대로 음미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성공한다. 보통 기출분석 어려워요. 기출분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는 학생들에게 일단 기출문제를 그냥 답만 내지 말고 하나하나 과정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해봐라고 조언해 주는데,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 그러면 연결고리들이 보일 것이고 결국 이게 되는 거야. 개념 기출과 모의고사가 피드백이 되는 거야. 이 피드백을 잘해야 결국 성공합니다. 알겠지? 구체적으로 실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시험을 친 시험지를 어떻게 복습에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 번째 캐스트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그건 생생하게 좀 더 안내해 드릴게. 일단 이런 큰 틀에서 실무를 활용하는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올해 준비한 모의고사를 들어서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해 가나영 모두 시즌1, 시즌2 두 번 모의고사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것인데 여길 잘 봐야 돼. 약점 체크, 실전 연습, 실전 감각으로 분류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약점 체크는 기출이나 개념 학습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저거 킬러도 들어가 있다. 핵심 킬러들은 반복 출제되니까 그게 잘 체화되어 있는지, 그걸 잘 풀어내는 연습이 돼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약점 체크야. 필수 부분이야. 실전 연습은 신유형 쪽이에요. 사실은 원리와 개념은 똑같은데 겉보기에 좀 달라 보이고 단원별 통합이 좀 이루어져 있어서 낯설고 까다로운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문항들을 연습해서 현장에서 맞추는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 둘은 성격이 그래서 좀 다른 거야. 이건 뭐게? 말 그대로 시간 안배와 함께 심지어 찍기 능력까지. 아, 이럴 때는 그래, 이거라도 두 개, 다섯 개 선지 중에 세 개 날리고 두 개 요것만 남기, 요런 것까지 포함한 진짜 감각적인 부분인데, 사실은 시즌이 끝날 때까지, 수능 전까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실무에서는. 알겠네? 실무의 본령이 아닙니다. 실무의 본령은 여기랑 여기야. 시즌1과 시즌2를 그렇게 안배를 좀 해놨습니다. 자, 시즌1은 약점 체크가 훨씬 중요해요. 60%도 사실 넘어. 알겠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모의고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시즌2에 가면 약점 체크 양은 좀 줄겠죠? 신유형이나 좀 신박한 문항들이 좀 더 늡니다. 그리고 조금의 실전 감각이 들어가겠지. 정말 마지막 수능 일주일, 2주일 전에 쳐보는 그런 모의고사에서는 실전 감각의 중요성이 중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실무의 본령은 이겁니다. 약점 체크와 실전 연습이야. 그에 맞게 잘 학습 목표를 잡아드렸고 이런 학습 목표 하에 실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해 줄게. 실무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선생님 같은 수능을 정말 오래 연구하고 가르쳐왔던 사람들이, 일종의 덕후들이, 자, 아, 최근에 기출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연습을 더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방향 잡고 공들여 만든 문항들이야. 절대 수능 시험지 아니고 대단한 거 아니다. 하지만 잘 활용만 하면 정말 좋은 학습 소스가 될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매년 똑같은 책 반복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출판해서 내놓은 문제집들이 수능 문제풀이 연습에 별로 도움되지 않을 때 소수의 노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보편화시킨 게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그런 자부심은 선생님한테 있어요. 알겠지? 자, 앞으로 강의에서 더 많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캐스트 기대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또 만납시다.